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두 분이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서 김태현 매니저와 함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잠시 특징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오늘의 이벤트 내용 간략하게 좀 참여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함께 해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활발하게 글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시간이 허락하는 한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팅 올려주신 분에게 한 분을 채택을 해서 상품을 드리게 되고요. 또 생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요, 카메라로 인증샷을 찍어서 샵 2034로 메시지와 함께 꼭 메시지 내용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또한분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특징주 다섯 종목의 개별 이슈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권재원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다섯 가지 종목들인데요. LG 화학부터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LG 화학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동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티그룹과 JP모건, 또 골드만삭스가, 또 LG 화학은 CLSA,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이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조정받았던 LG 화학은 오늘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금호 건설입니다. 사우디 이슈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 규모의 킹살만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앞서서 지난 28일 전해졌었는데요. 공항 건설 강자로 불리는 금호 건설, 수주 이력이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호 건설은 활주로 공정, 또 관제탑 공정 등 공항 건설에 필요한 시공 기술 8개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또 제주공항 등을 시공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 넘게 상승했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2%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 나무가입니다. 나무가가 78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행사로 오늘 3%대로 밀려났습니다. 장중에 6%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치였는데요. 신규 발행 주식 수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6%가량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트 증권에서는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 대비 과도한 저평가 수준이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두산 밥캡입니다. 어제 장마감 핫이슈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4개 증권사가 보유한 두산 밥캡 지분 500만 주를 블록될 형태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던 소식에 오늘 낙폭을 키워가면서 14%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국투자와 NH투자, 또 키움,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가 보유 중이던 주식 4.99% 전량을 정규 시장이 열리기 전에 매각한 건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의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 지회가 민노총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노조 탈퇴 이슈로 포스코 홀딩스 등 포스코 그룹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탑픽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임순재 대표님과 김태현 매니저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는 두산밥캐, 김태현 매니저는 LG화학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요즘 뭐 굴삭기 관련해서 중장비 업황이 워낙 좋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충격이 오다 보니까 말이죠. 네. 빠져도 너무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늘 금일 좀 많이 빠졌죠. 뭐 특히 이제 증권사 4개 회사가 이제 500만 주에 대해서 이제 블록딜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분율로 보면 이제 4.9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블록딜 가격은 지금 37,0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로 한 10.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양에서 지금 블록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블록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매매 블록딜 가격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그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그 네 개 증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주식 수가 한 486만 주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물량이 언제 나올 야에 대한 뭐 얘기든 나오긴 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최근에 이렇게 이제 블록딜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마 해당 증권사들의 이제 자금 회수가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뭐 단기 금융시장이 상당히 이제 왜곡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증권사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현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좀 강했었던 상황에서 뭐 이번 블록도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뭐 물량에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두산 밭캣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적이 계속 개선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뭐 작년보다 54% 증가한 매출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3,169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판매 호조,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3분기 동안 또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 환차익도 발생을 하면서 수익이 좀 커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아마 4분기에도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미국 민주당 정부나 아니면 뭐 공화당에서 다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그런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이런 이제 건설 기계, 이제 소장비죠. 소장비 관련된 두산 밭캣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뭐 14% 가까이 넘게 빠졌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좀 급락을 했었던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직 물량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뭐 급락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때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 차원에서 일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 블록도 물량이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네, 예, 라는 그쵸. 부분에서는 좀 더 궁금해지네요. 지금 왜 이렇게 좀 덜어내야 되는 상황인지도 좀 투자자분들은 좀 면밀히 볼 텐데 말이에요. 네. 일단 예. 뭐 오늘 거래량 자체가 예. 지금 한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면 한 830만 주 정도 거래량 그 정도 돼 있고요. 지금 뭐 외국인이 220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 기관이 한 350만 주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관련된 물량이 뭐 많이 소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매각을 어저께 그 블록딜 가격이 이제 3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35,500원이니까 한 1,500원 정도 지금 블록딜을 하고 나서 이제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물량은 아마 출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걸 뭐 블록딜로 들어온 그런 이제 측에서도 보면 지금 가격에서 매도를 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37,000원대 이상에서 네. 매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본업이 워낙 좀 괜찮아서 크게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걱정하실 우려는 네, 그렇죠. 상당히 덜하겠습니다. 네. 사실 기관이 매도가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다른 뭐 투신이나 뭐 연기금 또 외국인 개인이 물량을 다 고선에 받아갔다라는 것, 네. 순매수를 했다라는 것 좀 염두에 두고 오시죠. 네. 네. 계속해서 김태우 매니저의 토픽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화학인데요. 네. LG화학, LG엔솔, 동반해서 IRA 법안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잖아요. 최근에 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거셌는데 오늘 또 다시 매수에 나섰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수님? 우리도? 네. 우리도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저도 예. 들어가야 되고요. 자, 아무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체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뭐 이전에는 이제 화학 쪽 관련해가지고 좀 이 업황이 좀 사실 화학 산업이 좋지 못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설을 좀 과도하게 좀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화학 업황이 상당히 좀 좋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자 이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신소재 쪽 친환경이 아니라 그 양극재 쪽 관련된 뭐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게 또 성공적으로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좀 이런 체력이나 이런 펀더멘탈을 좀 많이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배터리 소재 중심으로 이제 성장성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게다가 이전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배터리하고 첨단 소재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비중 절반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동사도 이제는 일반적인 뭐 전통적인 화학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제는 다른 2차 전지 소재들 관련 기업들처럼 조금은 밸류를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게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탑픽 종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자 게다가 이제 내년에도 이 배터리 쪽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구조적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 또는 성장 동력으로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화학업 판은 좀 좋지 못할 것으로 기대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게다가 이제 PVC 가격도 지금 기준에 본다면은 뭐 연초 대비해가지고 40% 이상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동사에 뭐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양극재나 이런 소재 쪽 관련된 사업이 동사의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견인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화학 업종 업황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또 개선이 된다면은요 오히려 이 기업은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 관련된 뭐 산업이 성장성이 내년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내후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2년 뒤, 3년 뒤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쫓아가면서 좋지 않았던 만약에 이 화학 업황이 내년쯤에 다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주가는 조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도 않습니다.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전고점 는 이제 돌파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 스토캐스틱도 최근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전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추가적인 뭐 상승 나온다면 뭐 80만 원 정도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전략도 오오.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실적 분석으로 보나 네.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바로 금호건설입니다. 금호건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죠. 엇갈리셨군요. 자, 임순재 대표님, 일단 노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보따리가 네. 하나씩. 네, 이번에는 또 공항이에요. 그죠? 네. 그것도 금액이 나왔다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영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뭐 영이 한 두 개 정도 더 붙은 걸로 보여지죠. 뭐죠, 이게? 네, 뭐 오늘 예. 같은 경우에 뭐 사우디가 뭐 1300조를 들여서 공항을 만들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특히 뭐 금호건설 자체가 뭐 그 국내 주요 공항 시설을 이제 만들었었다라는 이제 그런 전력이 있고요. 또 해외에 있는 일부 공항의 일부 시설을 만들었었다라는 게 이제 좀 오늘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기억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일단 뭐 게다가 또 요즘에 이제 한국 그러니까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한 이후에 네. 지금 뭐 한국하고 사우디와 이제 건설 관련된 협력이 뭐 증가할 거 아니냐. 뭐 그런 또 기대감도 같이 지금 오늘 맞물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뭐 비행기 뭐 항공 그 공항을 만든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뭐 만들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과연 이제 이런 공항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있긴 하지만 일단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은 한 1.3%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53% 정도 감소를 한 그런 이제 3분기 실적을 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수익성이 계속 좀 낙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 이제 건설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 분양 사업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른 이제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이런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사에 투자하는 건 중소형 건설사에 투자하는 건 일단 조금 유보하셔서 좀 상황을 네.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일단은 건설 경기 시장도 좋지 않고 네. 이런 영향을 감안한다라면은 아직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슈는 또 훗날의 일이고 네.
그래서 좀 노 의견을 좀 주신 상황이에요. 네. 예. 반면에 김태현 매니저님은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사우디 이 공항 관련해서 금호 건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그 전반적으로 저 연말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전에도 모아데이터라는 기업을 제가 예스 의견을 드렸던 것도 네. 결국에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네. 좀 가능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개인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뭐 금호건설을 지금 당장 급등했을 때 매수해야 된다 이런 저의 생각은 아니고 만약에 조금은 뭐 지금부터 조금 더 한 5%도 10% 좀 이상 빠졌을 때 정도는 좀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반등은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예스 의견을 드린 거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 건설에 필요한 시공 기술 8개를 또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항 쪽에 특화된 건설사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국내로 본다면은 뭐 인천국제공항, 뭐 김해공항과 같은 다수의 공항 시공 이력이 있고요. 또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려본다면은 두바이 쪽에 위치한 공항이 이제 여객 터미널, 마감 공사 그리고 아부다비 쪽 관련해서 관제탑 수주 또 그런 이력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뭐 사우디에서 이 금호건설의 사우디가 이제 일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선 주식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눌렸을 때는 그래도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게다가 이제 아까도 그 고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 앞두면은 이제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때가 됐거든요. 근데 연말을 앞두고 지금 이 고배당주, 이 금호건설도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당 수익률은 한 10% 이상, 11%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이제 신규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증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물론 주가는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야 좀 이렇게 깍꿍하고 올라왔는데 고개를 조금 들어주었는데요. 눌려준다면은 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반등. 이 네온시티 쪽 테마가 뭐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잊혀질만 하면은 또 나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은 또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이런 이벤트들, 경제 관련된 지표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뭐 PC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좀 주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강할 수 있습니다. 관망세가 강한 시장에서는 좀 이런 개별일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스 의견을 드렸다. 대신 바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노 예스 중에도 이제 사실 이렇게 숨어있는 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그 미묘한 그 뭐랄까 뉘앙스를 네.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바로 나무가입니다. 아,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두 분의 의견이 또 엇갈리셨습니다. 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네, 뭐 오늘 뭐 주가가 아침에 이제 크게 밀렸었던 건 네. 이제 78억 정도의 이제 신규 인수권 행사와 관련돼서 오늘 좀 장이 좀 양해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그러니까 전체 이제 신규 인수권부 사채가 한 200억 정도 발행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5월 달에 한 120만 주 정도가 이제 전환이 됐고 이번에 93만 주가 이제 추가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분율로 따지면 6%가 좀 넘는 그런 이제 물량이고요. 일단 전환이 일단 신청이 됐고 12월 14일 날 전환된 신주가 상장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6월 뭐 일단 나무가 자체로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90% 증가할 만큼 뭐 일단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특히 전방 산업인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판매가 부진해서 매출은 좀 감소를 했지만 고부가 가치 상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3D 센싱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 관련된 부분이 좀 기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이 모듈이 이제 XR이나 VR 같은 기기에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제 수급 차원으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전환된 물량이 이번에 뭐 전환이 되는 이번에 뭐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12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이제 5월 달에 한번 전환 물량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환을 신청한 다음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 물량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이제 패턴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일단 나무가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는 있지만 수급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14일 날 물량이 출하된 이후에 아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예술을 주신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또 단기적으로 노려보고 가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눌리면 예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예스와 노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스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이 기업의 뭐 성장성이나 이런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예스 의견을 드린 거지 이게 차트만 놓고 만약에 제가 저라면은 당장은 매수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이격이 좀 높아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단기적으로도 주요 보조 지표들이 최소한 과열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굳이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내해야 되는 그 리스크 대비해 가지고는 좀 기대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눌려야 그제서야 좀 예스 의견을 드린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라가지고 또 방금 전에 임순재 대표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린다면은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이제 다른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하고의 밸류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가 가질 수 있는 매력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실적 대비 추정 실적 대비해가지고 지금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카메라 모듈 관련주 하면은 뭐 MCNEX나 뭐 파트론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자, 그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추정 실적 대비해가지고 PER이 12배 정도 수준 내외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현재 이제 PER이 약 4배에서 5배 사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기술적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자 만약에 추후에 눌림이 좀 나와주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이전 고점은 아니고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대에서 지지받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분기에 삼성전자형 이제 신제품 S23 전면 후면 메인 카메라 뭐 납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한번 요거 지금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텐데요. 오랫동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뚫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3분기까지도 뚫지 못했던 그 가격대를 요즘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추세가 발생을 하려면은요 오랫동안 그 갇혀 있었던 그 가격대를 넘어섰을 때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림은 좀 나와야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최소한에 눌리면은 14,000원 정도까지는 좀 눌려줘야 그때부터 조금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나무가에 대한 어떤 지금 흐름, 지금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어제 예측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죠? 네, 바로 네. 포스코 스텔리온입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두 분 다 노 의견을 주셨네요. 아, 이게요. 상한가를 왜 갔을까를 저도 찾아봤는데 네. 이제 포스코가 오늘 저 투표를 했어요.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것이냐. 네. 일단은 탈퇴하는 쪽으로 노조 원들은 거의 찬성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노총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쪽인데 요거 가지고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를 갔다.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노시긴 하니까. 네. 일단 그건 하나의 이제 얘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 칼라 강판을 이제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칼라 강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히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관련된 매출이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 영업이익이나 영업실적이 다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P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두 배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이 가까워질 수 있는 저퍼주에 대한 관심세가 조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틸리온 자체가 이제 고점 작년 이제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88,000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그거 대비 이제 그만큼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도 같이 좀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후 개선을 주신 의견에도 이 혹시 상관 관계 이 겉으로 드러난 투표 이런 거 말고 네. 뭐가 있는 건 아니겠죠? 뭔가 다른 뭐, 이슈가 글쎄요 뭐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두 분 다 노후 의견 주셨고요. 또 우리 메이저님이 수소 관련주를 오늘도 앞에 장중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내일 수소 전시회가 이제 개막이 될 텐데 오늘 아마 개막이 됐을 거예요. 울산에서 그죠? 예, 오늘부터 예, 오늘 개막이 됐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12월 2일인가요? 그때까지 네. 국제 수소 전기에너지 전시회. 예, 맞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오늘은 좀 시세를 내진 않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메이저님? 네, 충분히 저는 이제 수소 쪽은 뭐 이번 달 이제 다음 달이죠. 어떻게 보면 12월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수소법 뭐 개정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네옴시티 쪽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수소 쪽이 크게 이렇게 부각을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 부각을 받았던 경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 게다가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최대한 저는 좀 차트의 움직임을 좀 많이 중요시하거든요. 이슈가 있고 일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만약에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본다면은 수소 쪽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기업들 자리가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도 사실 이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또 편집을 하기도 했었고 뭐 이외에도 뭐 JNK이터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보여드리면은 다 이제야 추세를 좀 돌리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SPR셀 같은 애들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 뭐 이런 퓨얼셀차 들어가는 뭐 수소 연료전지 쪽 그런 관련주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이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정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쪽을 좀 한번 앞으로도 이번 주 정도 최소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정도는 좀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좀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임순재 대표님 가시기 전에요. 최대한 네. 좀 나오신 만큼 고견을 듣고 싶어서 말이죠. 네, 네. 서둘러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장마감 이후에 기사 하나 나왔어요. 지금 현대 로템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지금 담합 관련해서 아마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바로 다음 달 12월 6일부터 6개월간이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상대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이게 6개월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공시가 오늘 났어요. 네, 장마감 이후에.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잘 왔어요. 현대로템 얼마 전에 네. 탑픽 종목으로도 오고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 장마감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뭐 단기적인 네. 이슈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관련돼서 이제 납품을 할 때 담합을 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리니언시라고 해서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단합을 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뭐 일단 과징금은 일단 면제가 됐고요. 대신 이제 입찰 자격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입찰 자격과 관련돼서 아마 현대로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행정소송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입찰은 뭐 이후에 소송 이후로 아마 늦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대로템이 이제 철도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한 전체 한 20% 정도 차지할 만큼 꽤 뭐 작지 않은 그런 이제 사업 부분인데요. 최근 이제 시장 움직임은 철도 관련된다라기보다는 수소 관련 부분 쪽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철도 관련된 입찰 제한은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한 줄 요약을 해주신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계신 분이나 네, 뭐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네. 갖고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임순재 대표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소중한 답변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